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지금 시간 22시 58분 월요일입니다. 짐에서 운동을 하고 씻고 이렇게 왔어요. 자, 오늘도 저는 이제 촬영을 해야겠는데 오늘은 뭘 해볼 거냐 하면, 요즘은 어떻게 보면 또 한 주에 한 번씩 비퍼스트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습니다.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덕분이기도 하고, 또 새로운 곡이 뜨는 것도 있고, 오늘은 또 비퍼스트의 새로운 곡이 올라왔죠? Glorious라는 뮤직비디오는 아니고 오피셜 오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보니까 이 곡도 스카이하이의 전체적인 프로듀싱 아래 만들어진 곡인 것 같아요. 사실 이 곡을 좀 촬영을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. 사실 저는 좀 이제 블랙뮤직, 힙합에 좀 최적화된 이야기들을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, 근데 또 들어보니 이 곡은 힙합과 팝 그 경계선 어딘가를 이렇게 잘 넘나드는 곡인 것 같았어요. 제가 곡을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바이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옛날에 위즈 칼리퍼, 찰리푸스의 뭐 See You Again이라든가, 한국으로 치면 또 빅뱅의 Loser 같은 트랙들이 막 생각나는 곡이었어요. 그만큼 뭐 되게 파지티브하고 밝고 힙합의 모드와 팝의 모드를 적당히 또 섞은 그런 트랙인 것 같기도 해서. 그리고 또한 비퍼스트 리액션 비디오를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했던 편이 아닌데,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하셔가지고, 또 몇 분들은 저한테 이 곡이 나왔다는 걸 또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.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한번 곡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, 힙합에 대해서 개방적이라면 또 개방적이지만 보수적인 부분도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콘텐츠 촬영을 할 때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신중한 편인데, 그래도 제가 만약에 이 비퍼스트의 이 곡이 아예 그냥 다른 장르 막 락으로 갔다던가 그랬었으면은 제가 아마 소개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,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. 힙합과 팝의 그 중간에 어딘가를 이렇게 잘 가는 약간 그런 트랙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가사가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. 지금부터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비퍼스트의 Glorious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But 제가 예전에도 말한 게 있죠. 흥행을 위해서는 또 아이돌들은 가사가 좋아. 뭔가 아이돌들은 데뷔까지의 굉장히 또 힘겨운 고난의 세월이 있잖아요.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좀 데뷔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막 보여주는 것도 많은데, 약간 그런 과정을 담은 가사인 것 같아서 되게 감정이입이 약간 되는 것 같기도 해. 나도 모르... 와, 진짜 가사가 너무... 작사가가 누구죠? 스카이하이는 봤는데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, 리오 스카이하이. 리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가사를 너무 잘 썼어. 아이돌다운 가사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되게 쉽게 딱 할 수 있는 가사들 있잖아요. 우리가 사는 삶도 힘든데 아이돌로 사는 삶도 똑같이 힘들어요. 힘들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돌아서 갈 때가 많고 막 이러니까,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자라고, 축복이라고 생각하자라고, 이렇게 약간 다짐하듯이 이런 내뱉는 가사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. 랩 가사의 비중이 가창보다는 많이 없잖아요. 저는 이거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. 곡의 무드, 바이브마다 랩이 들어가서 어울릴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흥을 깨고 안 어울릴 때도 있거든요. 랩 파트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소화해서 들어갔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이 곡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. 제가 얘기했듯이 막 위즈 칼리파의 뭐 See You Again이라든가 빅뱅의 Loser 같은 곡들의 그런 공통점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? 힙합, 팝,
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. 경계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곡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. 물론 제가 힙합 음악을 좀 지향하는 아이돌들한테 뭔가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. 대중적인 흥행을 또 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음악들을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숙명 혹은 의무 같은 게 아이돌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뭐 이 곡이 이런 바이브의 곡이 당연히 제가 지금까지 리액션 비디오로 다뤄왔던 음악들과 비교하면 제 스타일하고는 좀 거리는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. 진짜 저는 이거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곡을 들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. 너무.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뭐 편협적일 수도 있는데 전형적으로 알고 있던 J-POP의 어떤 멜로디? 로컬 바이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놀랐었어요. 이 곡은 그냥 저는 가사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음미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좀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가사를 음미한다면 조금은 눈물이 차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꽤나 감동적이었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